권리를 다 빼앗고 왕이 혼자 독점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점차 진화되어 오면서 소위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시민정부가 수립되고, 그래서 국가가 한동안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사는 일에 개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국가는 기급지배 도구로서의 성격이 매우 뚜렷했던 반면, 현대로 오면 올수록 그런 흔적은 남아있지만, 또는 그런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곧 계급지배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잃어가는 과정 아니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계급지배의 도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좋은 국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폐지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진보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국가가 계급지배의 도구의 성격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성격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그러니까 계급지배 도구로서의 성격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떤 사회적 공동선, 사회적인 미덕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로 가까워지면 그것이 좋은 국가 아니냐, 그것이 문명의 발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그냥 마음먹었습니다. 국가는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다 이러면 그냥 슬프고요, 앞이 암담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너무 폭력혁명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국가는 선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정치를 하면 좀 희망적으로 정치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진보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진보정치가 유행이죠. 떠도나도 다 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보는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기가 굉장히 다르죠, 사람마다. 또 정치는 무엇이냐, 그것도 또 하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물며 진보정치란 무엇이냐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져요. 요즘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좌클릭, 다 진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진보를 외치는데, 근데 정작 그 진적부터 내가 진보다 이렇게 얘기해온 분들은 이제 너도 나도 다 진보라고 그러니까 짝퉁 진보와 명품 진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계시죠? 네, 네, 짝퉁이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보에 대한 생각도 국가에 대한 생각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치란 뭐냐, 이 점을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진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가 설계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삶을 살아나가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현실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 자유로운 존재로서 내 나름의 삶을 설계하고 내 나름의 행복을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해나갈 수 있지, 해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결핍.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물질이 결핍되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아이들이 못 먹어서 이렇게 볼살이 안 올라서 아기들이 이렇게 홀쭉하고 거기 군인들이 키가 이렇게 작고
영하 상황률이 높고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은 이런 현실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대적 빈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7살, 8살 때부터 논두렁밭두렁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고 12살, 13살에 벌써 공장에 나가서 미싱을 돌려야 되는 이런 삶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외쳤던 것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계처럼 느끼는, 일하는 기계처럼 느끼는 그런 극단적인 물질의 결핍 속에서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보운동하면 기업인들은 뭐 거기 넣어주지도 않고 또 과학기술자,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 새로운 농법을 창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보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물질의 결핍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진보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진보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의 발전이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진보를 너무 좁게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우리들을 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두 번째 장애물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도 많으신데 100년 전의 증조 할머니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고 여성들의 사회생활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이른바 유리천장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로 여성들이 올라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딸아들 구별 없이 학교를 다 보내잖아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가축과 비슷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게 뭐 불합리한 제도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반상제도, 산업공상, 서을차별, 이른바 이 서자를 차별하는 벼슬에도 못 나가게 묶어놓고요. 홍길동전 보면 잘 나오죠. 반상의 차별이 있고 100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다 없어졌죠. 그런 거 없었지만 비정규직 제도라는 또 새로운 새로운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또 있죠. 자동차 근데 모닝 자동차를 만드는데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정규직 직원은 연봉 6천만 원,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사내 하청 직원은 연봉 3천만 원. 그래서 우리의 정의의 관념을 침해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또는 평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요. 지금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가로막고 있죠. 이런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30년 전만 해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제도를 좀 더 우리의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바꿔오는 과정이고 그래서 진보운동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제도개혁투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보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낡은 의식이 주는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도 역시